강사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 벌써 네 개나 챕터를 한 아니 뭐 제가 번역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건 그리고 쉬운 거 하나 선점 이렇게. 근데 아마 그 남준님이 그 아주 흥미로운 책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아마 강제로 아마 날아갈 것 같은데. 디버깅은 조금 고민을 했는데. 너 머리를 파이 들고 있어. 저도 지금 컨트롤러가 액티브 레코드 쪽으로 한번 해보고. 나도 잘 골라봐야 하는데. 없어져요. 없어져요. 고민하다가.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자, 69회 ROR랩 바이위클리 렉처. 녹화해주세요. 네. 리소스. 녹화해주세요. 네. 녹화 진행 중입니다. 네, 녹화 중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요. 일단은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진행하던 부분 이후에, 그러니까 리소스풀 아웃가 아닌 그 부분 중에서 HTTP 메서드 컨스트레인트 부분인데요. 매치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그 비아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특정 메서드 HTTP 버브로 들어오는 부분을 이제 라우트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제일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것처럼 매치 포토스를 to 포토스의 쇼 액션으로 보내는데 get 메서드 방식으로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그 예제고요. 두 번째 라인 같은 경우는 포스트라고 하는 이 들어오는 것을 포스트의 쇼인데 BI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메서드를 동시에 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get 메서드와 post 메서드를 한꺼번에 이 허용하겠다는 얘기고, 그 세 번째 라인 match adds to adds show에서 BI all을 해주시면 모든 메서드를 다 이제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get 메서드, post, put, delete를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 비하 옵션을 사용을 해서 특정 메서드로 제한을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메서드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저런 식으로 묶어서 보내주시면 그 지정된 메서드에 한해서 그 라우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비하 옵션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get과 post를 단일 액션으로 라우팅하는 것은 보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뭐 get과 post를 함께 보내거나 아니면 via all 그래서 하는 라우트는 피해야 된다 라고 저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 제약인데요. constraints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그 제약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 포토스 아이디를 포토스 쇼로 라우트 하는데 아이디 값을 좀 제한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정규식을 사용을 해서 constraints 옵션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 경우는 이게 정규식상 제일 앞에 그 대문자 알파벳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값으로 다섯 자리가 오게 돼서 이 경우 이 라우트 같은 경우는 아래에 photos A12345 같은 것은 라우트를 하게 되지만 그 밑에 것처럼 이제 뭐 단순 숫자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은 라우트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인데 저기서 라우트 not 라우트 하면은 exception 서버 에러 나오나요? 라우팅 에러 나오나요? 라우팅 컨스트레인에 저기 네. 밑에처럼 네. 맞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라우팅 에러 나오나요? 라우팅 에러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네. 또 한 가지 저기서 정규 편식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시작과 끝 표시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죠. 네네. 그거는 박스하고 달러 표시. 네, 그거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허용하지 않고 경고를 낸다고 이제. 그러니까 변형된 정규 네. 표시. 네. 좀 최근에 정규 표시 저거 아니에요? 지금 맞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는 맞는데요. 예를 들면 그 앵커 태그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시작점이라든가 뭐 끝점 뭐 이런 걸 표시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게 시작점이 슬래시 끝에 슬래시가 시작점 아니에요? 정규식에서 요거만큼 요거나 뭐 달러나 뭐 이런 그 위치를 제어하는 그런 거 말고는 몰랐어요.
따르고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문자에서 중간에 적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딱 조개 들어가 있는단 말이거든. 원래 이제 이 꺽쇠의 시작과 딸락 글씨가 있는 경우에 그게 없으면은 그 안에 포함이 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정규편의식이 해당이 되는 근데 그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꺽쇠의 시작하고 딸락 글씨를 양쪽에 두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규편의식이 딱 들어가야 된다. 그 정규편의식이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은 무조건 정규편의식에 딱 맞아야 되는 거고 지금 저렇게 쓰면은 조금 뭐 변형해서 써도 틀리다고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지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정규편의식인데 그 두 개를 못 쓴다고? 못 쓴다고? 쓰지 말라고? 사용하지 말라는 정규편의식 똑같은데 그걸 쓰지 않아도 네. 여기에서는 처음과 시작 끝을 인식을 네.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데요.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옵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그 매개변수 부분을 지정을 해도 짧은 스타일로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적 세그먼트를 위한 형식을 컨스트레인트 옵션을 사용해서 정규 표현식으로 그 강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데 앵커 태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컨스트레인트 옵션에서 사용하지 말라 에러가 난다고 되어 있고요. 컨스트레인트에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데 이런 앵커 태그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 그래서 가이드 상에 지침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그 사용할 수 없는 그 에러하고 에러를 뱉어내게 됩니다. 요거 이제 약간 좀 그 이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섞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이렇게 라우트를 작성을 한다. 예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get의 슬래시 그 id를 post show로 보내고 네, id 부분을 그 constraint로 제약을 걸고 그 다음에 username 을 유저 쇼로 보내는데 이 라우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위에서 이제 저기 일단 첫 번째에서 숫자로 시작되는 라우트가 일단 걸리겠죠. 이 경우는 먼저 포스트의 쇼 액션으로 보내게 되고 숫자로 시작되지 않는 액션은 이제 이쪽에서 라우트를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뭐 숫자로 시작되는 부분은 이 상단 부분의 라우트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그 숫자로 시작되지 않는 라우트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서 라우트가 처리가 돼가지고 처리가 되는 방식의 예제입니다. 그 리퀘스트 기반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특정 그 서버 도메인이 어드민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 제약을 가해서, 네, 어드민 네임스페이스를 가진 그 부분에서 서버 도메인이 어드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 리소스가 그 실행이 되겠죠. 다른 서버 도메인은 이게 제약이 걸려서 아마 그 부분으로 라우트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상의 메서드에 기반한 라우트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거는 특정 서브 도메인 상에서 특별한 기능만 수행을 할 때 예제처럼 어드민 기능은 어드민 도메인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약간 고급 제약 부분인데요. 이런 예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IP 부분을 블락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constraint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matches 메서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쪽에 그 걸리는 IP가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블랙리스트로 이제 라우트를 시켜버리겠죠. 컨스트레인 클래스는 네이밍이 뒤에 컨스트레인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거를 컨스트레인 클래스로 인식하는 건 상관없나요? 네이밍에서는 아무 이름 붙여도 되나요? 블랙리스트 컨스트레인트 있잖아요. 클래스 이름. 네, 요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네. 상관없는데 저기 밑에 매치스 뉴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네, 매치스 매치스 부분에서 그 부분이 처리가 되는 걸로 되고요. 네, 그 매치스에 응답하는 객체를 만들어 버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히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새 이제 있는 IP들은 모두 블락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이런 경우 이게 의외로 라우트를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생각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뭘 이런 것까지라는 것들도 굉장히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거를 체크하는 건가요? 이 리퀘스트 쪽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네, 리퀘스트 그러니까 쪽에서 이제 만약에 다른 데서 네. 링크를 타고 들어 리퀘스트의 그 예. 네. 이 경우에는 리퀘스트 위에 치더라도 제가 잘 몰라서 네. 위에서 만약에 자기가 치더라도 그 IP 주소 그 IP 예, 네, IP죠. 어디서 오느냐 그 컴퓨터 IP 주소를 그렇죠. 지금 현재는 예, 네, 그 지금 현재는 리퀘스트 객체 리모트 IP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그 브라우저에서 입력한 이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IP. 들어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네. 모델 부분이죠. 네, 블랙리스트. 뭐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예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 이게 그 레일즈 가이드상에 그 만들어진 예제들의 이 블랙리스트 부분의 구현부는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모델을 지금 차단 IP에 있는 배열을 아마 주겠네요. 네. 그래서 IP에 할당이 될 거고요. IPS에 할당이 될 거고 이 IP의 목록을 매치스에서 이제 돌려주겠죠. 네. 매치스에서 돌려주는데 include니까 포함되어 있냐 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돌려주겠죠. 이 같은 방식인데요.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어차피 이제 리퀘스트 객체가 이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 람다 안쪽에다가 그 아까 하는 방법처럼 동일합니다. 리퀘스트 객체로 어차피 뭐 그 접속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넘어오기 때문에 예, 좀 더 깔끔하게 작성을 하고자 할 때는 람다식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인덱스 들어가면 핵을 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인수로 리퀘스트를 이제 받아와서 처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퀘스트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모트 IP라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리퍼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기반으로 이제 라우트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와일드카드 세그먼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재밌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이제 포토스라고 해서 그 뒤에다가 그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고 other라고 해서 이거를 포토스의 unknown 액션으로 한다. 그러면 이 other라고 하는 이제 앞에 포토스는 들어오겠죠. 포토스는 들어올 거고 그 뒤에 나머지 잔여 부분이 other 파람스의 other에 매칭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이 뒤쪽에 있는 포스트에 이제 이 컨트롤러에 이 액션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 경우에는 파람스 컨트롤러에는 포토스가 세팅이 될 거고요.
컬럼스 액션에는 여기 언노운이 세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포토스 12 같은 경우는 아더에 12가 들어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포토스의 롱패스2, 1, 2 하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컨트롤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아더 값으로 파람스에 실려서 컨트롤러의 액션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우트에 있는 잔여 부분에 매칭되는 특정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와일드카드 세그먼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점점 보도도 또 못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전 처음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스에 여기 이제 와일드카드가 있고요. 섹션이 있고, 그리고 뒤에 타이틀, 이거를 북스에 쇼로 보낸다 라고 하게 되면 컨트롤러는 역시 북스가 될 거고요. 여기 북스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액션 부분은 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제 맨 뒤에 그 슬래시로 세그먼트 된 부분의 맨 마지막 부분이 타이틀로 세팅이 될 거고요. 요건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잘못 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앞과 뒤를 뺀 나머지 부분이 이제 섹션이라고 하는 이 변수 값에 실려서, 파람스에 실려서 그 컨트롤러, 북스 컨트롤러의 쇼 액션으로 라우팅이 되게 됩니다. 라우트의 어떤 곳에서도 이 방식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그 멀티 와일드카드 세그먼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그 세그먼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와일드카드 세그먼트가 두 개가 있죠. 앞뒤에 있고 가운데 스태틱 세그먼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foo라고 하는 거를 이제 스태틱 세그먼트로 지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free, fix, foo, so, fix 이렇게 해버리면 이 foo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양쪽으로 분배를 해주게 되고요. 이 경우는 파람스 A 부분의 이 앞부분 full을 기준으로 free, fix가 들어가게 되고, B 부분은 full을 기준으로 나머지 잔여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나 해서 하나를 더 설정해 봤는데요. 세 개는 안 되더라고요. 세 개나?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세 개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봤더니 그냥 A하고 그냥 세 번째 건 무시되고 나머지 잔여 부분이 그 B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머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 이상의 프리픽스 할 때 앞에 슬래시 빠지나 보죠? 네, 빠집니다. 빠지고요. 하나 이상의 와일드카드 세그먼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개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세 개는 두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개는 어떻게 세 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기 하나 넣고 후 넣고 뭐 그 B 넣고 뭐 슬래시에서 슬래시 하나 더 넣고 네. 그러면 중간에 와일드 카드 없이 아니 내 생각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 없이 그거 다음에 푸 아 아니 그러면 이 뒤에 서프라고 하고 위에다가 스태틱으로 해가지고 아 푸 아 해가지고 하고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란히 하니까 나란히 하니까 와일드 카드가 이게 나란히 안 하냐?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아,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안 되더라고요. 요건 나중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는 보여드릴 만한 게 있어서. 리다이렉션 부분이고요. 리다이렉션은 뭐 그냥 일로 들어온 거 저쪽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경로로 리다이렉트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받았던 값을 그대로 넘겨주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경로에 리다이렉트 할 곳을 매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리다이렉션을 할 때 그 넘어오는 파람값과 그 리퀘스트 객체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리다이렉트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다이렉트 쪽으로 그 파람스 값과 그리고 리퀘스트 객체가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고 그거에 맞게 뭐 특정 부분으로
리달을 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리다이렉션은 301 무브드 퍼머넌트리 리다이렉트이기 때문에 뭐 프락시 서버라든가 뭐 이런 캐시가 있을 경우에 뭐 그 오작동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라 라는 것들을 레일스 가이드에서는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렉 어플리케이션으로 라우팅하는 부분인데요. 뭐 이 경우는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js가 넘어오면 그 모든 HTTP 메서드 상에서 스프라킷으로 렉 어플리케이션을 넘겨줘라 라고 하는 그런 라우팅 부분이고요. 엔드포인트에다가 특정 렉 어플리케이션을 지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렉 어플리케이션이 뭐 헤더하고 바디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레일스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트 부분이고요. 루트는 뭐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 접속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고 위에 부분처럼 그 to를 사용을 해서 그 컨트롤러와 액션을 지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to는 생략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루트 라우트는 파일의 맨 처음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어차피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앞단에다가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라우트는 오직 get 요청만 그 라우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네임스페이스나 스코프의 루트를 지정을 하는 경우이고요. 이거 또 잘못했네. 네, 어드민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오는 것의 루트는 이쪽으로 잡고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홈의 인덱스로 아웃팅해라 라고 하는 부분 그 루트를 그 네임스페이스나 스코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유니코드 캐릭터 그 라우트인데요. 뭐 유니코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뭐 곤니치와, 니하우 뭐 이런 거를 받아서 라우팅할 수 있는 유니코드 캐릭터 라우트를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유니코드 캐릭터 라우트를 지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컨트롤러를 어떤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걸 지정을 해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리소시스 포토스까지만 하게 되면 포토스 컨트롤러로 보내시게 될 텐데 그 이 포토스를 사용을 하되 컨트롤러는 이미지스에서 처리를 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 컨트롤러를 지정을 하게 되면 포토스 리소스로 그 오는 부분은 전부 이미지스 컨트롤러 쪽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 라우트는 포토스로 시작하는 유입경로를 인식을 하되 그 처리 부분은 저쪽에서 이미지스 컨트롤러로 라우트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를 지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포토스로 시작하는 그런 유입경로를 인식을 하게 되고 다만 처리 부분을 이미지스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네임스페이스와 함께 사용할 때 그 디렉토리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는 사용을 하지 말라. 에러가 날 것이다. 컨트롤러를 네임스페이스와 함께 사용을 할 때에는 디렉토리 형식으로만 지정을 해라 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루비 상수 포기법으로 표기를 하면 라우팅 에러하고 경고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그 앞에 내용이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데요. 특정 제약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 옵션을 사용을 해서 그 제약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라. 그럼 이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대문자 두 개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처럼 포토스의 AB0123 이런 것들은 라우트 할 테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형태로 된 것들은 라우트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디의 그 모든 리소스들의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리소스들의 아이디 형식을 같은 형식으로 제약하고자 할 때 앞에 방식은 하나씩이기 때문에 일일이 붙여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constraint를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두 블록으로 리소스를 묶어버리면 이 경우는 이제 포토스나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가 여기 지정된 형식으로 제약이 되겠죠. 만약에 네. 지금에서 constraint를 리소스를 할 때 포토스에는 또 저 제약에서 또 따로 이렇게 제약하고 싶으면 포토스 다음에 constraint를 아까처럼 똑같이 써줘도 그러면 두 개가 먹을 수 있을까요? 될 것 같긴 한데요. 굳이 그거를 양안에 포함시켜야 될까? 뭐 다를 수 있으니까 포토스에 들어가는 네. 그 정규표현 위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정규표현을 쓰고 밑에는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 가능하겠죠.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임드 헬퍼를 오버라이딩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리소스 포토스의 그 이미지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요거는 포토스로 시작하는 유입경로를 인식하고 포토스 컨트롤을 아웃을 하되 이제 에즈 옵션 값을 이용을 해서 헬퍼의 이름을 작명하는 방식이고요. 각각은 조금 다르게 그 포토스로 시작하는 유입 경로를 인식을 하고 그거를 역시 포토스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되 네임드 헬퍼의 이제 프리픽스 부분을 이제 지정한 에즈 옵션을 지정한 부분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저기 그 뉴 메서드하고 에디트 패스 그 에디트의 세그먼트를 변경하는 방법이고요. 패스 네임스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하게 되면 new와 edit의 그 부분을 예를 들면 new를 make로 edit를 change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포토스 make 부분을 포토스 new로 이제 라우트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 액션명은 변경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패스 네임스를 뉴를 메이크로 바꿨다고 해서 그 컨트롤러 안쪽에다가 메이크 메서드를 메이크 액션을 디파인 할 필요도 없고요. 작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여전히 뉴와 에디트 액션으로 라우트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코프를 가지고 그러니까 뉴 아까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포토스 리소스와 아티클스 리소스의 뉴 액션을 모두 메이크로 이제 라우트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뉴의 액션명을 그 메이크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네임드 헬퍼, 네임드 라우트 헬퍼를 이제 접두사를 붙이는 그런 방법이고요. 스코프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스코프 안쪽에 있는 안쪽에서 저기 있는 리소스를 저 라우트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드민 포토스라는 그 접두사를 붙여라 이런 부분이고요. 이게 그 경로 스코프 간 이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드민 스코프 안에 있는 이 포토스 부분은 예를 들면 어드민 포토스 패스 뭐 뉴 어드민 포토스 패스 같은 라우트를 헬퍼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을 할 때, 관리자로 로그인 했을 때하고 일반인 로그인 했을 때 그렇죠. 차이를 네.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경우는 잠깐만요. 스코프 내에 있는 여러 리소스 라우터를 포집하고 접도를 붙이는 방법이군요. 그 스코프와 함께 에즈 옵션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차이는 복숭이로 그 차이. 네. 이거는 네임드 파라미터 부분, 네임드 파라미터로 그 저기 라우트하는 그 부분을 접두를 붙이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스코프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그 스코프 내에 있는 그 호스트 부분. 그 저기서 심볼 포테션을 심볼로 쓰는. 그런가요? 싱글 아니면 그냥 스팅인데 스코프다.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맞아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있네. 심볼도 있네. 네. 오, 그렇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파람스 유저네임에 밥이 실려서 라우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리소스 부분에서 이제 라우트를 제약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온리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온리에 지정된 그 액션만 크리에이트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포토스 리소스를 만들 때 라우트 부분에서 인덱스와 쇼 액션만 만들어라 이런 부분이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노트 리소스를 사용을 하되 디스트로이 이외의 모든 나머지 6개의 액션을 생성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레일스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7개의 라우트가 있는데 그 액션을 only와 except를 사용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only와 except를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리소스를 많이 사용한 레일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실제로 필요한 라우트만 생성을 하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라우팅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그래서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일수록 필요한 라우트만 생성을 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번역된 경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패스네임스라고 하는 부분에 new를 독일어인 것 같은데요. 로이, 에디트의 뭐 베어바이튼인가요? 이렇게 사용을 해라. 하게 되면 스코프 안에 그 변경된 경로를 생성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그 카테고리 그 컨트롤러로 보내시게 되는데 번역된 경로로 이렇게 번역된 경로에 번역된 그 메서드로 이렇게 보내시게 되고요. 실제 변경되진 않습니다. 실제 변경되진 않고요. 그 유입되는 경로 부분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단수형과 복수형을 이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게 컴피그 파일, 컴피그 디렉토리 안에 이니셜라이즈스 안에 인플렉션스 RB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저 불규칙 변형하는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저 부분이 그 이게 단수형일 거고요. 복수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리소스 단수형식을 다시 정의하기 위해서 인플렉터에 부가 규칙을 더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그 nested resource 중첩 리소스 부분에서 예제를 사용을 하는 예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거진스 안에 에드스가 이제 중첩이 되어 있고요. 이 경우는 매거진스, 에드스, URL, 매거진스, 에드스, 패스 이런 것이 나올 텐데요.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의 그 헬퍼를 이제 변경, 그 접두사를 이제 변경시키는 그런 방식 방법이지요. 이 경우는 매거진스 피어리디컬 에드스에 관련된 이런 라우팅 헬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테스트 부분인데요. 레이스 가이드 상에서는 그 라우트도 테스트에 포함을 시켜라. 테스트 전략에 포함시켜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콘솔 상에서 레이크 라우트를 하게 되면 그 모든 라우트 파일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라우트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아래처럼 특정 컨트롤러 상에 있는 라우트를 보고 싶다 라고 그러면 환경 변수 컨트롤러를 별도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라우트만 보여주게 됩니다. 브라우저 상에서 그 예를 들어서 로컬호스트 3000의 레일스 인포 라우트를 하게 되면 이 콘솔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요거는 이따 잠시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레이크 라우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현재 레이크 파일을 라우트 파일을 분석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라우트는 테스팅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고요. 테스트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장 어서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ssert generate라고 하는 게 있고 assert recognizes라고 하는 게 있고 assert routi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세 번째 assert routing 같은 경우는 위에 두 개를 합친 것과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sert generate photos 1 그래서 컨트롤러 photos action show id 1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이 유입 경로로 들어온 게 이쪽으로 정말 가는가 이런 것들이고요. 예를 들면 아래 같은 경우는 about으로 유입된 경로를 pages의 about으로 보내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assert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assert recognizes는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controllers photos action show id 1 이게 이쪽 photos 1 이것과 이 경로로 이제 매칭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주어진 경로가 응용 프로그램의 특정 지점을 인식하고 라우트한다는 것을 어서트하게 됩니다. 어서트 라우팅은 이게 아까 보셨던 두 개를 이렇게 그 여기에 패스와 메서드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와 액션을 지정을 하게 되면 쌍방향 두 개를 동시에 체크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내용이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볼 텐데요. 아까 그 와일드카드 세그먼트 부분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트 파일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에 와일드카드 아더를 지정을 했고요. 글로빙으로 테스트 컨트롤러에 글로빙으로 아웃팅을 시켰고 이 경우에 테스트 슬래시 왓 슬래시 에버 라고 하게 되면 역시 컨트롤러는 테스트일 거고요. 액션은 글로빙일 거고 나머지 잔여 부분이 아더 매칭되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분은 books의 와일드카드 섹션 타이틀 이 경우는 맨 앞부분은 books로 시작될 것이고요. 맨 슬래시로 구분됐을 때 맨 마지막 부분이 타이틀로 세팅이 될 것이고 맨 마지막 부분, 아니, 그 가운데 부분이 아마 섹션 파라미터로 설정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섹션 타이틀은 타이틀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아마도 네, 어디 갔어? 그 가운데 부분이 섹션 월드카드로 지정한 섹션으로 params로 세팅이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what slash ever가 a로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끝에 있는 what else가 b로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개는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라우팅은 서버를 리셋 안 해도 되죠? 되는 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라우팅은 안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됐어. 됐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됐어. 그렇지. 그러면 결국 가이드가 맞네요. 네. 테스트를 아까 잘못했나 봅니다. 테스트를 아까 잘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4개든 5개든 다 된다고 하죠. 아까 했던 인플렉션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디폴트로 그렇게 돼요? 네. 티스가 안 잡히고요? 티스가 안 잡히죠. 웰즈를 맞은 거 있잖아. 다 있잖아. 맞았나 보다. 투스, 티스가. 그게 디폴트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 그렇죠? 아닌 것 같지. 사전에 웰즈 엔진에 단복 소스 그 엔진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용자 그 내가 이제 임의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쓸 때 그게 단복선 전환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저렇게 진행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저기 뭐야 구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밑에다가 또 했어주면 돼요? 네? 만약에 추가를 추가해 추가를 추가를 하고 싶으면 밑에 하나한테 추가하면 돼요. 그렇죠. 똑같이. 네. 예를 들어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뉴하고 뉴스 뉴스하고 뉴를 그게 저는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안 돼요? 정도 되는 거예요? 뉴 하면 원래 안 되던 걸 해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게 뭐였는지. 아니 아무거나 되는지 뉴 해봐요. 아니 밑에 스타고 뉴 ES 해보죠. 이렇게 뉴 ES 이렇게 저거는 리셋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되나? 네, 수업 있을 때도 한번 해보죠. 네, 되네요. 되네요. 바로 되는 거 되네? 네, 됩니다. 근데 안 돼도 되는데 리셋 안 해도 되는데 테스트 했는데 그건 안 써보잖아. 원래 저렇게 되는 거지. 아니 설마요. 그럼 저기서 바꿔가지고 뉴스 ES라고 했잖아요. 뉴스라고. 그러니까 뉴스라고. 원래 적을 수도 있잖아. 아니, 원래 적을 수도 있잖아. 다시 거기서 네. 뉴스를 다른 단어로 바꿔. 잠시만. 아니 아까 전에 그게 아니 이거 설명이야. 그래서 추석 처리하고 뉴 근데 T자 써봐야 돼. 아니 그냥 그때 T를 써. T. 네. T. 네,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뉴스로 바뀌게 되죠. 네. 어, 바로 되네. 그리고 테스트 부분인데요. 그냥 간단히만 테스트를 잡고. 그러면 저거는 컴퓨터는 그러면은 로딩할 때 서버 로딩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실행할 때마다 저 부분이 불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 모드가 설치인 거예요. 개발 모드. 테스트를 일단 컨솔상에서는 잠깐만. 아니구나. 잠시 당황했습니다. 공항에서 지금 아까 저거를 스캐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헬퍼 명과 HTTP 버브 패스 컨트롤러 액션 부분을 그 지정하게 되고요. 콘솔상에서는 rake route를 하시게 되면 만들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특정 컨트롤러의 route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경우에는 이 경우는 지정된 컨트롤러의 부분만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라우트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그냥 테스트 폴더의 인티그레이션스에다가 라우트 테스트란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냥 기본 테스트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ssert generate 하는 부분을 articles1 이 컨트롤러
아티클스 컨트롤러의 show 액션의 ID가 1로 넘어가는가. 그리고 아래쪽은 뭐 recognize고요. 그래서 컨트롤러 아티클스의 show 액션의 ID 1이 이것과 맞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은 메서드, 포스트, 메서드 지정한 부분이고요. 맨 마지막이 서트 라우팅 관련된 부분을 테스트하겠다 라고 지정을 했고요. 되면 테스트가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결과가 설렁하구만. 조금 바꿔볼까요? 아티클.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해서 no route matches. 그래서 컨트롤러 아티클 액션 쇼 ID 1 이게 라우트가 안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라우트 부분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중간에 질문이 많으셔서 당황했습니다. 조금 길게 끈 것 같기도 하고. 10분도 지났어요. 아, 네. 이게 진도가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 다 끝났어요. 네. 이야.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있어봐. 그럼 이거 다음에는 뭐죠? 그 저 가이드 인덱스 한 번. 없잖아요. 왼쪽은. 끝났나? 왼쪽은. 왼쪽은 끝났고요. 그래, 인덱스. 자, 왼쪽이 다 끝났네. 지금 오른쪽에 지금 우리 컨피그레이션 지금 미항국님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라인 툴 레이크텍스가 했던 거야? 안 한 거. 요게 내가 저번 때 이거 번역하신 분에 연락 취해놨어요. 그 다음에 강의 보자고. 아마 강의나 막 요거 다음에 될 거.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적어보고. 저거 남았나? 자바스크립트로 적어보고. 어, 저거 남았네. 저거는 한 번도 안 해봤지. SF파이프는 했어요? 하셨었죠, 처음에. 아, 내가 했었는데? 막 처음부터 SF파이프라인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SF파이프라인은 먼저 했었고 자바스크립트 작업하기는 안 했었는데. 네, 맞아요. 자바스크립트 안 하고 SF파이프라인은 언제 했어요? 누가 작업했지, 저거? 이거는 제가 작업했고요. 어, 근데 강의했나, 이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럼 이 양 뭐 근데 엄청 작네요, 자바스크립트. 근데 원래는 순서가 이게 먼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쪽이 이쪽이 라우팅이 먼저 넘어와가지고 아, 그러면 이어서 좀 수고해 주시면 되겠네.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해서 레이저 자바스크립트 작업하긴 하고 나는 그 사이 나는 그 사이 커맨드라인 툴하고 레이크텍스를 그분한테 내가 따로 부탁을 다시 할게요. 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는 이별을 끝나겠죠. 거의 네. 한 번이면 끝납니다. 한 번에 끝나고 다음 번 할 때 저거를 하자 그러고 하면 되겠네. SF파이프라인 했어요? 했죠. 처음에 맨 처음 했잖아요. 그래. 안 오셨나 보다. 알았어. 왜냐면 오른쪽 맨 처음에 하지 않았나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 시작할 때 해달라고 제일 처음에 SF파이프라인이라 SF파이프라인 했던 기억난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뭐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다시 하시. 아니 근데 시즌 4에서 좀 할 거 아니에요. 네.